넘는 줄넘기 초급. 오늘은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사람을 위한 시간입니다.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사람의 경우 회전근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손과 발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발이 점프할 때 동시에 손은 회전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손과 발이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회전근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윙 스킬 연습을 통해 충분히 회전근이 발달할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고 손과 발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단계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1단계, 두 발을 모으고 멈추지 않고 연속 점프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한 회전은 나중에 연속 점프가 완성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마주선 채로 두 손을 잡고 함께 뛰어줍니다. 이때 두 발은 모으고 뒤꿈치를 든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개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선 손뼉을 치는 연습을 하면 발과 손을 동시에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엔 마주 잡은 손을 떼고 혼자서 두 발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연속 점프가 50개 이상 가능할 때 2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2단계, 연속 점프를 유지한 채로 줄 돌리기입니다. 1단계 연속 점프를 통과했어도 막상 2단계로 오면 연속 점프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1단계 연속 점프 과정을 계속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2단계 첫 번째 미션은 5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손은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발의 리듬만 완성되면 손은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차츰 한 번 넘을 때 점프하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4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3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순으로 점점 단계를 높여갈 때마다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3단계, 두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를 성공하면 뒤에 배울 이도약 뛰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에 성공하면 이제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줄넘기 첫 걸음마에 성공한 날입니다. 축하합니다.